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먼저 살펴보시죠. 현재 목표가 달성한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K텔레콤 진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13%의 상승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9일에 현대제철 진입이 됐고요. 53,500원에 편입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현대제철에 대한 리뷰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생각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가 지금 나와주면서 우선 지금 철강 업체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재료죠. 이 철강석 가격의 하락세에 의한 스프레드 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경기 개선 기대감 때문에 역시 뭐 판재류나 공영강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 추세가 좀 된다고 한다면은 이 현대제철의 뭐 3분기 영업이 뭐 7,500억 이상은 계속 가능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공략할 종목의 섹터부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업종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올해 상반기 때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우선은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과 함께 어떤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이 좀 많이 늘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어떤 우리나라 안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이 건설업종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최근 분위기상은 뭐 유가도 WTI도 72달러 이상으로 가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과 함께 이 중동 쪽에서의 해외 플랜트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건설업종의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올해 상반기 때는 부진했었지만 올해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 해외 글로벌 쪽에서의 건설에 대한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봤을 때 5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시장 점유율도 5% 이상은 지금 차지했던 상황인데 이 작년에 그런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유지는 하반기 때 기대감을 한다고 한다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7월 달에 아파트 거래 금액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그 올해 1, 2분기만큼의 거래액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국내 쪽은 이 정책 그 부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역시 뭐 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역사적으로 6개월 전 정도 봤을 때는 약간 한산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뭐 거래액이 뭐 7월 달만 거래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42% 좀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뭐 집값 상승과 함께 이 거래에 대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의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 같은 건 약간 소강생태이긴 하지만 또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공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을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 한번 좀 관심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대선을 앞두고 나면 건설주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데 자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급등했죠. 오랜만에 이 건설업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랜만에 거래량이 실어지면서 주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탄소 제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의 파트너사에 대한 선정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다른 건설사들과 틀리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로 EPC, 그러니까 설계, 뭐 시공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정말 약간 건설 업종이라기보다도 약간 시공 업체라는 느낌이 많이 강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EPC 업체에 대한 장점을 각 이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 안에서도 이 EPC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탄소 제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 이슈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PC 쪽에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이 어떤 그 일원화를 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설계나 뭐 공정관리 면에서는 다른 건설사들과 우리나라 건설사들 앞 에서는 거의 좀 최고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글로벌 기업 쪽 안에서도 탑티어에 들만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나라 뭐 국내 아파트 거래량 좀 감소하는 추세. 아시겠지만은 국내 쪽에서는 주택 쪽에서는 GS건설이 이 자이에 대한 브랜드 때문에 거의 뭐 그 압도적인 1위를 좀 갖고 있는데 어떤 이 GS건설이나 이런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 이런 부분의 경기에 대해서 타는 것보다도 이 삼성 엔지니어처럼 어떤 EPC 업체 그러니까 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선별한 게 굉장히 좋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이 기업을 이 건설 업종 안에서 좀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암모니아 비료 산업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업종과는 좀 약간의 성격이 다른 그렇죠.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 비료 산업 같은 경우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뭐 그 4대 어떤 산업으로 지금 그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뭐 한마디로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 기존의 건설 업종에서 이미지가 많이 바꾸는 쪽으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을 이제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26,850원에 마감을 했는데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 29,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32,000원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29,000원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익 실현이 아니라 뭐 추가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뭐 여전히 특화된 기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암모니아와 관련된 차세대 이제 먹거리까지 찾아 나서는 모습 지금 집중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